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좀 참아서 좀 집중해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 농지법 682조 제3절 농지임대차, 농지사용대차. 임대차는 나무 농지를 바로 사용료 주고 빌려다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대차는 나무 농지를 공짜로 무상으로 갖다 사용해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농지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지 소유는 자기가 농지 소유하시면 자경해야 돼. 스스로 농사지어야 돼. 농사 지키시면 팔아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유상으로 빌려준다, 임대차. 공짜로 빌려준다, 사용한다. 다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동그라미 1번부터 엄청 많아요. 넘어가서 보면 16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1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는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시험금으로서는 세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82페이지. 2번, 3번.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하나. 8년 이상 농업경을 하다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둘. 어느 쪽 넘어오셔가지고 쭉쭉쭉 넘어오셔서 12번.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밑에 줄. 넘어가서 보면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상하게 하는 경우. 이두 가지는 동시 요건이다.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 경영 기간이 5년이 넘어야 된다. 그래야만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하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계신데요. 그 사람이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59살에 시골로 내려가서 농지를 59살에 취득해서 퐁당 농업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1살 더 보니까 농사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농사 졌습니다.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에서 사용료 받고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할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농업경영기간이 5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임대차 안 돼요. 그때 농사 지키시면 다 팔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 그분이 임대차 하려면은, 그리고 임대차에서 자기가 농지 계속 소유하려면은 몇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된다고요? 5년 넘게 농사 지어야 돼요. 5년. 5년 넘을 때만 임대차를 허용합니다. 그래, 59살에 들어가면 5년을 타면 64살까지는 자기가 농사 지어야 되고 65살부터는 임대차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어떤 젊은 사람이 40살에 시골 내려가서 농지 10억 정도 들고 와서 농지 몽땅 취득 소유해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5년 농사 쳐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하고 나는 사용료 받고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 46살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냐, 임대차할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60살까지 농사를 쳐야 법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조건이 농업 경영가는 5년 넘는 농지일 때만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13번을 보시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취업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 주말 취업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15번 아까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16번 자격 농지를 농림축산식품장에 정하는 이모작에다 체크. 이모작을 위하여 몇 개월 내에 임대하는 것, 무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8개월 이내다. 이렇게 받으시고, 밑에 별표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의 종류를 명할 수 있는 자. 자, 합법적으로 나무 농지를 임차 받아왔습니다. 또 사용대차 받아서 내가 농사 짓고 있어. 내 농지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똑바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 농사 짓고 개판 쳐놨습니다. 그때 시장 구청, 야, 너네들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끝내라라고 명할 수가 있어요. 이때 누가 이렇게 명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것 다 체크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야 임대차 관계 끝내, 사용대차 관계 끝내,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었을 때 그때 계약서를 쓰는데요. 이때 구두계약이 있고 서명계약이 있어요. 이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이 원칙이다. 동그란 1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2번 잘 봤어요.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수익안을 시구 운면장한테 우리 임대차 관계를 맺은 사람이요라고 확인받고 시구 운면장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확인되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을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비록 등기가 없는 농지 임대차 계약이지만 대항력이 발동되어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봐두시고 동그란 3번 읽어두시고 이제 한번 설명했죠. 4번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나오죠. 임대차 계약 아까 이모작은 8개월 내에 빌려주고 다시 해소하면 되죠. 그것이 아니면 바로 3년 이상의 원칙입니다. 다만 나무 농지를 내가 임차받았다. 그런데 거기다 버섯집에서 넣는다 뭐 빈하우스 설치해서 시설 농업한다. 그러면 시설 구비할 때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임대차 기간을 3년 하면 시설비도 빼기 힘듭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시설비도 못 뺐는데 농지 다시 농지세가 환수해서 받아가 버리면 뺏어간다. 그러면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설 농업을 목적으로 단양성 식물을 재배한다 뭐 이런 예컨대 단형성 식물인 나무 농지 임차 받아가지고 거기다 인삼을 재배한다. 인삼은 3년간은요 상품성 별로 없어요. 최소한도 4년간 5년은 돼야 상품성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겠느라고 시설 농업을 하겠느라고 농지 임대차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수치 임대차 기간 꼭 암기하세요. 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시고 외주로 1년, 3년 미만, 5년 미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한 장 넘어가서 보면 바로 686페이지 나옵니다. 686페이지 보면은 6번에 나와있죠.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 갱신해가지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멍 때렸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다. 임대인이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 끝난 때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하죠. 7번, 1번과 2번 다 눈여겨봐두셔야 돼요. 임대농지 양수인은 이 농지법에 따른 임대농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을 포함하게 한 규정들이니까 이 규정들이 바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다 체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농지 임대차 규정을 공부했는데 이런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국유농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이런 공유농지 이런 농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유농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한 규정이다. 그래서 국유농지,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687페이지 농지보전차 아까 서두에 농지법 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농업진흥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 농업진흥지에서 체크할 거 자, 1번 지정권자 받으실 거 시도사다. 시도사 농업진흥을 지정한다. 지정할 때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A하고 B 농지 조성사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그것도 떠납시다. 아까 바로 바둑파처럼 예쁘게 경제적인사업이 되어 있는 농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라고 그래. 그런데다 지정하게 된 것이 농업진흥구역이다. 봐주시고. 그런데 니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 용선확보 수질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그 정도 보시고 짝짓기 좀 해두시고요. 넘어와서 보면 가로 2번 농업진흥구 지정은 어디다 지정하냐. 아까 했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장에 따라 지정하지만 서울특별시 녹지원 지정 불가.
시장할 수 없다고 받으십시오. 그러나 6대 광역시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역시 안에 녹지가 있다. 녹지 안에 농지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다 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 녹지죠. 제주특별자치도 녹지죠. 시의 녹지죠. 군의 녹지는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녹지역만 지정 못하느냐.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역만 농업진흥지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1번. 시도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권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미리 승인받느냐. 농림축산식품장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지정권자가 아니라 승인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지금 승인청을 받았어. 시도사한테 받았는데 그 농지가 녹지죠. 계획과정이 있네요. 거기다가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지정 승인을 하기 전에 누가 꼭 협의해라?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은 690페이지가 나와요. 690페이지 보면 5번이 나오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버렸다. 그러면 농지 보전이 강하니까 개발도 쉽지 않고 또 사적으로 거래하려고 해도 잘 팔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야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소재인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은 이 농지를 한국농어촌사에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받은 한국농어촌사에서 사게 된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살 수가 있다. 꼭 받으십시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감정가격입니다. 자, 그 정도를 딱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시고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695페이지 나옵니다. 695페이지 보면 가로 4번이 나올 거예요. 가로 4번을 보시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필지의 토지 등의 행위제한 특례가 있죠. 1번, 2번 읽어두셔야 돼요. 한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토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바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제한한다.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은 어디가 더 행위제한이 세냐? 농업진흥구역이 더 세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 걸쳐있는 토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 게 아니라 완화된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다 적용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한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여 하는 토지의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그따 줄 거 봐요.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그따 동시에 줄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동시에 미칠 것 같다면 밑에다 같은 말로 입꼬리에서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써놔요. 그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밖에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가 하천이 있고요. 하천. 여기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도로가 있다고 하고 경지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예쁘게 여기 파도판자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뭐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농지인데 여기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넓게 여기까지를 농업 진흥지역이다라고 칭했어요. 농업 진흥지역이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 중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이 지역 경지정리사업을 끝냈던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농지 있죠. 여기다가 농업진흥구역이다라고 칭했고요.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산확보 수질을 보존을 위해서 여기다가 농업보호구역이다라고 칭을 했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농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여기 농업진흥지 예외 농지가 있다. 여기 농업진흥지 안에 있는 농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규제가 세요. 여기가 규제가 행위자인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포구 있죠? 이쪽 안에 하고 이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포구역은 이쪽에다 행위자 세요. 여기가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행위자는 더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농업포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에 걸쳐있건만, 이 진흥구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된다. 100평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토지의 행위자를 청약할 때는 진흥구역의 행위자를 청약한 게 아니라 이쪽 다 밀어줘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행위자를 다 청약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필지 토지가요.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업진흥을 밖에 하고 농업진흥지역 쪽에 걸쳐 있어요. 근데 농업진흥지역 쪽에 걸쳐 있는 정도가 바로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자를 적용한 게 아니라 이것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이쪽의 행위자를 다 적용해요. 같이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행위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제를 좀 풀어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로 5번 벌칙이 있습니다. 696페이지. 1번과 2번은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이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 불법전용이죠. 거지 부담합으로 농지 허가를 받은 자, 이것도 불법이죠. 그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농지 개별 공시가의 토지가에, 토지가 1억이면 1억 그 자체로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때로는 징역하고 벌금을 병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여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농지용 허가 받지 않고 전혀 불법 전용이죠. 거지 분양으로 농지용 허가를 받았다. 불법이죠. 그래가 전용한 불법 허가를 농지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해당 농지가액이 1억이면 1억의 절반인 50% 상당 금액의 벌금을 처벌합니다. 여기는 3년 절반, 그리고 여기는 5년 농지가액 통째로 다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농지 전용 파트 보면 농지전용 허가가 보이고요. 넘어가서 보면 699페이지 농지전용 협의가 보입니다. 넘어가서 보면 농지전용 신고하나 이렇게 크게 농지를 합법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신고, 허가, 협의. 우리 일반 국민인 사인이 이런 농지를 가지고 농지를 전용하려고 한다. 그때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것도 쓰려면 허가 대상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려고 한 자가 주무장관이다. 장관, 주무장관.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이런 자들은 농지 전용할 때 우리하고 똑같이 뭐 허가 신청 허가 받고 신고서도 신고증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농지 총괄 대장인 농림축산식품장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해서 협의가 성되면 허가 신고 다 마친 관계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사인들은 어떨 때는 가볍게 신고만 해도 전용이 가능하냐. 이건 농민하고 어민을 포함해서 해서 간단히 신고서 내고 전용을 허용한대요.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 허가를 받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신고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700페이지. 농지전용 신고 대상 해가지고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비로 전용할 때는 시장에서 구청에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내가 보니까 농업인 주택을 지겠다, 어업인 주택을 지겠다, 농축산물 시설 설치하겠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설치하겠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인 어린이로부터 마을안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어업인과 관련된 양식장, 양어장 같은 어업용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을 농지 전용에서 설치하겠다. 그때는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지 전용에서 세울 때 신고 대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해야 되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따야 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과 어업인 주택은 그 규모가 세대당
660평부터 이하로서 무주택의 세대, 세대주가 전용할 때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정도만 딱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696회로 갑니다. 이제 신고 대상이면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허가는 누구한테 가봤느냐? 696페이지 거기 2번 나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바로 농림축산식품위원회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이 정도만 봤어요. 그래 농지 중 허가권자 원칙은 농림축산식품위원회다. 이것만 딱 봐두시고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699페이지를 보면 농지 전용 협의 나와있죠. 누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하는가? 아까 했는데요. 자, 주무장관 699페이지 주무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그따 줄 거예요. 이네들은 다음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위원회하고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떨 때냐. 1번 도시적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농지가 편입됐다. 그러면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 용도의 지역으로 지정하니까 미리 지정 절차상 농림축산식품위원회하고 농지용 협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뭐 공원 도로 같은 시설 결정을 할 때에 그 지역 예정지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때도 농지용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서 보면 한 장 넘어가서 보면 계획과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그 지구단위 계획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될 때도 농지용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도시의 녹지라든가 개발 장기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형 허가를 또 내주고자 할 때도 미리 또 토지 행정변경 허가를 내줄 때도 미리 농지중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1번과 2번만 좀 받으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시험 공부로서 703패를 보겠는데요. 703패 보면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 신고 나 있죠. 이때 농지를 다음시 타용도로 쓰고 다시 복구하겠다. 이건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일반 사연들은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공적 주체들은 공적 주체 국가라든가 지자체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에서 1번 보면은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 한다. 어떤 용도냐? 1번에 그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로 간이 처리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2번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설치하려고 한다. 이 정도. 또 밑에 그 3번 보면 골재 채취법에 따른 골재를 농지에서 채취하려고 한다. 강업법에 따른 강물을 농지에서 채취하려고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4번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농지에다 설치하려고 한다. 이럴 때. 이럴 때는 바로 누구한테 사용허가를 받느냐. 그 일시 사용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협의합니다. 시장수구청장하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하면 끝이에요. 우리 일반 사인만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통과해도 되고요. 가로 3번으로 갑니다.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 동가 1번 농지를 박스 안에 썰매장으로 지역 축제장으로 일시 사용한다. 이럴 때에는 바로 그 지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우리들은 신고하면 돼요. 근데 밑에 봐봐요.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는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협의만 하면 돼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면 가로 4번. 이렇게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 기간이 나와있죠. 그 기간은 박스 안에 내용이 납니다. 가보면 아까 간이 농수 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간이 처설 설치할 때는 7년, 주목적 사업,
그때는 그 주목적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아까 강물 채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는 5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장도 가능해요. 아까 간이 나온 것들은 5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태양 에너지 발전소비는 18년까지 연장할 수, 1회 연장할 때마다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 가능해요. 아까 광물 채굴은 3년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냥 참고로만 가볍게 봐두세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707페이지 보시면, 이 농지중 허가 등을 취소가 나옵니다. 농지중 허가 등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7가지 사유에 걸리면 농지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취소를 당하게 되는데 7번이 그것입니다.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농지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1번부터 6번까지 뒤에서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7번에 딱 끝을 있죠. 끝을 묶어가지고 농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취소해야 한다. 7번. 농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2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안 하면 그때는 농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취소 안 당하고 들어갔는데 공사 들어가가지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바로 허가 내줬던 사람이 공사 중단해라, 조업을 정지해라 이렇게 조치명을 내려요. 조치명을 내렸는데 그걸 또 위반해서 두 번 하겠다, 그때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7번입니다. 7번. 그래 1번 중요하니까, 거지 부정으로 농지 허가 신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 그때도 취소해야 된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또 그 아까 4번도 취소할 수 있다 봐두시고, 농지보존 부담을 내야 됩니다. 농지 전용을 허가 신고 협의에 걸쳐가지고 전용할 때 농지보존 부담을 내야 되는데 기간 내에 안 내면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7번을 보십시다. 이 농정 허가, 농정 협의 신고 맞춰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한다, 그때는 승인받아야 돼. 5년 기간 기억하시고, 승인은 시장에서 구청한다 받아야 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지목 변경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목 변경이 가능해요. 농정 허가 신고 협의 걸쳐서 전용했다, 그때는 농지의 지목 변경이 가능한데, 또 4번 5번 사유가 있으면 지목병이 가능하지만, 이런 다섯 가지 사유가 아니면 농지는 전답 가수하냐 아니 다른 지목으로 변경 못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09페이지 보면 농지보존 부담 납입 의무가 있죠. 납입 대상에 따라 줄 것이고,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다 전용에 따라 따옴체, 전용. 전용할 때만 농지보존 부담을 냅니다. 전용할 때는 허가 받아서 신고 맞춰 협의 거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처리 받아가지고 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전용, 2번 전용, 3번 전용, 4번 전용, 5번 전용, 6번 전용, 전용할 때만 농지보존 부담을 낸다. 농지보존 부담이 뭐냐? 농지보존 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 이걸 약자로 농지보존 부담금이라 하는데, 어디다 갖다 내는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인 농림축산식품자한테 갖다 내면 되는데, 농림축산식품자 바쁘시죠?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맡겨놓고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놨느냐? 바로 710페이지 보면 3번, 1번 나옵니다. 한국농어촌사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때 이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나느냐? 그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농지가에게 30%, 그리고 그 채관은 5만 원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그 몇 페이지냐면은 저기 710페이지 가로 가운데 2번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결정 이게 나와 있죠. 그걸 보시고요. 그 30%라 이렇게 써놓으시고, 개별 공시가 30%를 원칙으로 하는데 1제곱미터당 채관들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요. 그 내용이 712페이지 나옵니다. 712페이지 가운데 3번에 1번에 똥갈 1번 읽어두십시오. 그리고 2번까지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713페이지 가로 3번에 2번.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지보존 부담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을 내지 않으면 뭘 부과하느냐? 끝에 가상금을 부과한다. 그 정도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714페이지 5번에 나옵니다. 농지보존 부담 감면 사유. 국가 지자체가 농지 전용. 그리고 중요산업시설설자 전용. 신고 대상일 때 전용. 이때는 감면만 해줄 수 있지, 면제까지는 안 된다. 감면만 할수 있다. 받으시고. 715페이지 농지 대장이 이번에 개정됐는데요. 농지 대장은 누가 작성 비치하나? 시군 면장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 농지 대장은 모두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한다. 모두 농지 체크. 면적 함수 모두 농지에 필지별로 작성한다. 체크하고. 그리고 3번. 농지 대장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어 놓구나. 농지 소지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 진흥적 여부. 나머지 통과하고요.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가로 3번에 농지 대장의 열람 등본 교부해서 시군 면장은 농지 대장의 열람 신청 등본 교부 신청을 받으면 농지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정도를 체크하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도 하죠.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